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진영입니다. 그 증상이 없는 자궁근종 환자분들이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상이 없는 자궁근종 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래를 보는데 63세 된 분이 이제 자궁근종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분은 자궁근종이 있는지를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인데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종합검진을 다시 받으셨는데 다른 거는 이제 이유가 없고 그 배가 아픈 이유를 찾아보니까 원인이 이제 자궁근종 때문이다라고 이제 검진센터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러 이제 오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처럼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궁근종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자궁근종이란 증상은 이제 자궁근종 중에 제일 많은 게 과다출혈이죠. 생리할 때 출혈이 많고 생리량 자체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생리 아닐 때조차도 이제 하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많고 그다음에 생리통증, 생리할 때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압박을 하죠. 크면은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그리고 밤에도 소변 보려고 몇 번씩 깨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 쪽을 누르면은 변비가 오고, 또 변비가 또 심해지면 설사하고 변비 반복되는 분도 계시고요. 혹 자체가 커지면서 그냥 배가 압박되면 또 심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올수 있고, 이 자체가 크면서 또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들이 바로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궁근종이 수술할 정도로 커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나요? 네, 자궁근종이 아주 큰데도 환자분들은 별로 증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라도 뭐 밤에 뭐 소변을 보러 몇번 깨지 않으시냐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변 볼때좀 힘들지 않느냐, 아랫배 압박감이 없느냐,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없다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런 전혀 없다. 그런 분들도 근데 너무 큰 경우는 제가 이제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63세 환자분처럼 늘 증상이 없다가 이제 한참 폐경 후에 거의 10년 이상 지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종이 비록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너무 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시라.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다른 장기를 압박해서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압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지금은 잘못 느끼셔도 나중에는 아마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런 걸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이 이제 너무 커져 있거나 어떤 분들은 혹이 이제 아래쪽에 너무 크게 있으면 소변도 잘못 보는 분도 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소변을 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연세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제 근종의 어떤 합병증이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변성은 조금만 일어나도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해서 또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2차 변성이 아주 심한 경우는 저는 이제 수술을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른 증상이 없이 그냥 이 근종이 색깔이 변하고 너무 딱딱해지고 이런 게 이제 초음파상으로 보이면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변성이 있다고 수술을 권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변성이 좀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궁근종이 아주 크거나 위치가 아주 나쁜 경우는 증상이 별로 없더라도 혹은 이제 폐경이 된 후라도 저희들은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제 너무 큰 근종이지만 증상이 별로 없다고 방치하시지 마시고 뭐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저희 병원 이런 데 오셔서 꼭 수술을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증상이 별로 없는 자궁근종 환자분들에 대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산부인과 의사가 된건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